척추 수술 1,700만 원? 한겨울 라이브? 아, 7개월 전에 올라온 거라서. 스트레이키즈 현지님 인스타 라이브 요약 컷이래요. 귀여워서 두번 본다는 레전드 라이브. 사람들은 이런 현진이 성격을 모르시겠죠? 라는 영상입니다. 락 활동할 때한 라이브. 보시죠! 커피를 사가지고 이 색감이 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요. 지금 그 길티 하시냐고요? 안 돼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눈을 위해서도 있는 거예요. 족제비 이렇게 생겼지? 어때? 족제비 같은 머리도. 현진아 네? 왜 그러는 거야? 수술 수술 비용 1,700만 원이? 그 크리스마스 노래 좀 안 듣네. 나 좀 감성이 좀 사라졌으려나? 와, 이 여름에 이 겨울 감성. 그거 하나 못 했겠니? 씻고 나왔어요. 왜냐면 머리를 이렇게 꽈가지고 그걸 묶은 다음에 헤어스프레이로 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빼면 사자 간만 있는 거야. 아 이거는 예의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좀 샤워를 하고. 아 아무튼 제가 이렇게 역사적인 날. 그럼 오늘의 1위는? 첫 음주 1위. 스테이와 함께 또 나누고 싶어서 라이브를 또 오랜만에 키게 되었고요. 왜 이렇게 꽃순내 날 것 같이 생겼냐고요? 저 지금 좋은 냄새나요. 방금 씻고 와서. 어? 좋은 말인데? 저 바디워시도 로즈삼일 써가지고 좋은 냄새 나거든요. 로즈삼일? 헤어 머리 방금 말리지도 않았어. 오일도 발라가지고 좋은 냄새 나거든요. 립밤 발라가지고 좋은 냄새 나거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걸 먹을 거야. 음악 중심에서 직접 이렇게 주문 제작하셔가지고. 근데 애들이 다 난리가 났어. 족제비는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아. 아무튼 이걸 먹어볼 거예요. 제가 케이크를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표정이 안 좋은데? 달까봐 저는 이런 커피를 사가지고 아이고 건배. 이 색감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요? 아 이거 거울 좀 봐볼게. 이미 끝났어. 뭐야? 잠깐만 케이크 너무 한 번 먹었는데 까맸다. 어떻게 하지? 와 진짜 더럽다. 갑자기요?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럼 저는 이건 났어요. 지금 입이 까마니까요. 꿀청 대기야 미안. 그 괜찮은 건가? 지금 되게 불편하거든요? 말하는데? 왜 이렇게 입 닦고 오래? 닦고 올까? 아 진짜 너무 귀찮은데? 아 이번에 그럼 노래 들려줄게. 이번에도 노래 들려줄 테니까 잠깐 가글이라도 하고 올게. 가려줘. 갔다 올게. 아 진짜 조용히 감탄하시는. 나 또 꼬셨다고? 뭘 내가 왜 계속 꼬셔? 가까이 다가오지 말아달라고요? 와 자막까지 옆으로 비켜주는 센스. 아 이번 활동 때 나 원래 챌린지 같은 거 안 찍었잖아요. 내가 본격적으로 내가 나서면서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를 좀 느껴서 챌린지를 좀 많이 시도를 해보려고 했다요. 와 이게 진짜 쉽지 않던데요. 라라라라라라라.
처럼 계속 빼지. 지금 지금 그 길티 하시냐고요? 안 돼요. 아니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안 돼. 미안해.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눈을 위해서도 있는 거예요. 제가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 고양이 아트. 이게 뭔데? 이게 왜 고양인데? 이게 왜 고양이 아트? 지네 같은데? 뭐? 아 이거 아니라고? 이상해? 맞아 이상하게. 고양이 아트? 뭔데? 이거라고? 아아 이렇게 하면 고양이 같다. 고양이 아트. 근데 이거 뭔가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니까 뭔가 기술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기술? 기술명 지어보자고. 갑자기 나루토. 근데 너 머리 다 말랐다 그지? 안 말랐네. 바보라는 말에 발끈하면 진짜 바보라던데? 바보? 어. 바보가 왜 뭐 어때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다 와, 다 와. 못 끊었어. 다 와. 못 끊었어. 저기요 손을 끊어야죠. 아니 저기요 손을 끊어야죠. 손을 끊어야죠. 아이고. 바보. 절대 전혀 뭐 바보라는 말이 전혀 발끈하지 않아요. 왜냐면? 난 아닌 거에 발끈하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너무 말이 맞나 지금? 족제비 다 성찰을 하셨다. 족제비 이렇게 생겼지. 족제비 이렇게 하잖아 그지? 머리에 꽂았는데? 여기 귀여운데? 어때? 족제비 같은? 바보 같다고? 허허. 저 진짜 그냥 집에서 이러고 있어. 머리도. 현진아 왜 그러는 거야? 제가 이러고 이렇게 안경 쓰고 국밥 먹고 굳이 머리를 이렇게까지? 거죠? 대학생 같다고요? 나 대학생이라니까. 저 대학생. 진짜 바보 같았다. 인정. 방금 인정. 봐봐. 나 진짜 바보 같은 거 해봐도 돼? 좀 기다려. 좀 멋있어야 돼 지금. 이렇게 앞에 멋있게 내가 나타나. 나타나다가 아, 진짜 스트레스 받네.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 나만 재밌지. 근데 나 점점 갈수록 오른쪽이랑 왼쪽 눈이 달라진다? 왜? 얘가 좀 더 싸나워. 바른 자세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해볼게요. 바른 자세 너무 힘들어. 척추 수술 비용 1,700만 원이요? 펴야지. 에이 그 정도야. 그 정도 얼마 안 하네. 작게 소리 질러달라고요? 눈 감고 내 생각하라고? 첫눈 아직 못 봤냐고요? 첫눈 아직 못 봤어요. 내가 봐야 첫눈이야 나한테. 아! 눈 영상을 봐버렸어. 안 돼. 눈 스포하지 마세요. 예? 그럼 내가 봐야 돼. 눈 스포라는 게 있어요? 직접 보고 판단할 거예요. 그때 내 감정을. 현빈이 형 진짜 멋있다. 근데 보러 가야지. 세희가 보내줬으니까. 얼마나 많이 온나 볼까? 어디 갔어? 어? 미안해. 설마 내가 이렇게 계속 내렸어? 아니지? 아닐 거야. 어? 찍었나봐. 찍어줬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현진아. 안 볼게. 와 근데 눈 진짜 많이 온다. 뭐야. 눈 짱 많이 오네. 나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는데 크리스마스 노래 요즘 안 듣네. 나 좀 감성이 좀 사라졌으려나? 어쩔 수 없지. 눈 언제 와? 나 갑자기 감성 너무나 풍부한데? 눈 보고 싶어졌어.
감성 그 자체인데 지금. 아 진짜 감성 많이 사라졌는데 스테이가 1개월이 없어지네. 아 이거지 뭐. 아 신난다. 마스가 괜찮네. 어쩌면 내가 아직 감성을 많이 잃은 게 아닐지도. 안녕 잘 자요. 가보겠습니다. 안녕. Bye, love you. 나는 이렇게 더운데 캐롤이 나오네. 한여름의 겨울 좋군요.